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31절.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도 죽이라고 그러고 죽이는 상황이 됐을 때도 참 가슴 아파하면서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가서 싹다 죽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맹세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25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이 죽었어도 다윗은 갑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도망 나와서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데서 그리고 나욧으로 가서 그래서 라마 나욧에서 사울과 함께 있다가 방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광야로 옮겨 들어가면서 가만 보니까 자기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에 보면은 그 재산 내역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자가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정말로 잔치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평강하냐, 평강하냐.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들 해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들 손에 무엇인가 있으면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그이큰 부자 성경에는 그 이름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발입니다. 나발. 뜻이 뭡니까?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련 곰퉁이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그물을 이렇게 뒀더니 25장 9절 10절 한번 보십니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좀 말을 마쳤더니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니래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어떤 자요? 떠나는 종이 많더라. 빗대 가지고 막 비꼽니다. 사울을 떠난 다윗을 그렇게 빗댑니다. 그니래 보니까 자기 주인을 떠나가지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있던데 이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내가 왜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내가 왜 근본도 없는 그에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말을 고합니다. 다윗이 진노를 합니다.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400명에게 칼을 차라. 내가 오늘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 여호와 앞에 내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끌고 갑니다. 그 말을 이 바보의 와이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 이름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이름이 성경에는 네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4절. 거기에 있던 양털 깎는 데 있던 소년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쫓아갑니다. 잘못하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재산 재물에 손을 하나도 대질 않았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그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이 말을 그 여주인에게 고합니다. 그 여주인 이름이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누구요? 아비가일.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가는 그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는요 빨리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그 음식 내용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시키고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만났더니 넙죽 다윗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절주절주절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만 봐도 그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누구요?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 나발이라. 그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 그 나발 뜻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자기 주인 이름을 부르면서 나발님 이렇게 부르면 바보야 이렇게 부른 게 돼요. 미련한 놈아 이렇게 부른 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이름대로 그분은 미련한 자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26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구속사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26절 내 주여 이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모여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훗날 당신이 여호와의 뜻을 가만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었을 때 저 다윗이 저 무지한 피를 흘렸다. 저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친히 갚았다. 참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왕이여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훗날을 생각하시고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시고 큰 그림을 버리시고 그리시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여자예요. 그러면서 29절, 28절 일단 보십시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모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누군가가 예언하는 얘기를 이 여자는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뜻은 뭐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면은 내 주께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손을 거두시 없어서 손에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지금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은 교회 좀 오래 다니셨으면 29절은 그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29절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해당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표현이 해당되어집니다.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이 여자가 시골에서 사는 아주 부자의 와이프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의 와이프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 이름을 대질 않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생명을 찾고 쫓아다니고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 싹의 속에 생명 보자기 속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할 거지만 내 주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주를 쫓아다니는 그 원수들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29절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를 던지듯이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를 알잖아요. 물매 알잖아요. 다윗 전공이 뭡니까? 물매 던지는 거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생명 속에 생명 싹의 속에, 그리고 내 주를 쫓아다니는 원수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매처럼 집어 던질 거라는 겁니다. 물매 날아가는 거는 다윗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가 날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 내주의 원수를 다 물리쳐 줄 겁니다. 다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주여 다윗이여,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건데 손에 피를 묻히시면 안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원래 바보입니다. 그 바보 하나 죽여서 뭐합니까? 훗날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칼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에 모여 지도자로 세우신대.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왕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 여자가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60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600명 중에 아무도 말리질 않습니다. 600명들은요 그냥 콱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함을 풀 데가 없는데 지금 칼을 차고 나가자는 겁니다. 가서 수십 명을 그냥 죽이면서 뭘 뺏어보면 되잖아요. 신이 나서 가는데 아무도 막질 않았습니다. 뭐를 못 봤습니까? 앞날 미래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될지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로 막습니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았어요.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내 주께서 무자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이 일을 저지르면은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손을 거두시면 내 주께서 손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무자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면 뭐 무자한 자에게 복수를 했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후대하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이 여자가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났다고 내가 손을 거두겠다고 그리고 예물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 남자는요 죽잖아요. 성경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이 지금 29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거는 다윗에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등장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말세의 성도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2011년 911이 터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911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911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세계에 조금 충격을 줬을 뿐인데 지금 이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예언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그냥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섬뜩섬뜩한 것을 합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용인 66번에 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용인 66번이 그 이태원에서 발을 꼼지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을 그때에 이태원 그 주변에서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그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GPS 쓰는 것들을 보니까 만 몇천 명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그 주변에
만 몇천 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곳저곳에 숨어 있을 때, 우리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이라 그럴 때, 우리 위치가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파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숨든지, 우리가 무엇하든지, 우리가 모든 문명의 기계를 딱 끊고 있어도 어쩌면 우리가 다 파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잖아요.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데 참 다윗이 덕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꼭 고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고. 왜 고발합니까? 뭐 우린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눈물 흘리면서 참 피해 다니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주님만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이 까딱까딱 왔다 갔다 할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쌓여 있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쌓여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참 간당간당하고 하루하루가 참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두렵지만은 그 생명 싹에 속에서 편하게 참 생명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잡히면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죽어도 저는 주님 앞에 설거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 앞에서 성경 말씀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끝이 납니다. 끝이 안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난다 하더라도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 모이는 거요? 누구 환난 핍박을 안 줘도 우리가 두려워서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 찬송하는 동안 여기에서 누군가가 감염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냥 금방 퍼져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찜찜함과 두려움이 예배들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겨내고 우리 모입시다 이렇게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요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생명 싹의 속에 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붙들고 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다윗이 한 번도 그렇게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람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한 여인이 다윗을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먼 날을, 훗 날을 내다보며 지금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거나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훗날 주님 말을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훗날 우리 다시 죽었다가 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크게 큰 신앙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곳저곳 숨어서 하나님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생활할 때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 싸개 속에 넣어 놓았느라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건, 그것이 건강에 관한 것이건, 그것이 자녀 때문이건,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건,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 길게 내다보고 크게 내다보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벌리게 하시고, 어려워도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